안녕하세요, 지큐 구독자 여러분, 비비예요. 오늘은 비비의 TMI 인터뷰 시작해볼게요. 여기서 뽑아가지고 제가 답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1번, 책을 낸다면 필명은 무미나리이지 않을까. 무미나리, 그냥 지어냈어요 방금. 두 번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야야, 나만 알고 싶은 노래는 없어요. 다 같이 들어야죠. 이번엔 파란 거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올해가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사소한 거짓말. 나 다이어트 해, 먹을 거 주지 마, 뭐 이런 사소한 거짓말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정말 거짓말쟁이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왠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밥 먹었니? 아니야? 뭐 이런 그냥 정말 안 해도 되는 재미없는 그런 거짓말을 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저 오늘 무슨 거짓말 했냐면요, 오빠 나 오늘 한가해? 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지금 자체도 거짓말인 거죠. 지금 이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있는 편이다. 저 완전 많이 쌓여있어요. 엄청 이전에는 빨간색 떠있는 걸 절대 못 참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이렇게 이러고 살지 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냥 아니 안 볼래, 그런 것 같아요. 아, 꿨던 꿈 중 가장 찌질한 꿈은? 저는 계속 남들은 다 바지를 입고 있는데 나만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나 바지 안 입어도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게 멋이야 약간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곤 해요. 집 밖으로 최대한 며칠까지 안 나갔다. 일주일. 노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인연아. 뭐 연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 근데 되게 좋아요 제가 그 단어를. 뭔가 친밀하잖아요. 연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걸 또 안 좋은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비하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sincerely 정말 자신한테도 연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단어가. 엄마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엄마 나 낫또 좀 시켜줘, 뭐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 낫또에 빠졌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새로 태어날 것 같아요. 학이나 매 매로 태어나겠습니다. 매. 최근에 갖고 싶었던 물건은? 저는 강남에 빌딩 한 채가 정말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맞다, 그 분당의 타운하우스 좋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룰 수 없다는 거. 편의점 간식 중 가장 좋아하는 거는? 케이크 같은 거, 티라미수. 어른의 티라미수라고 있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전 되게 좋아해요. 다 하겠다. 요즘 꽂힌 거, 저 요만한 조그만한 집 미니어처 하우스 만드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거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미시적인 세상으로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착각이 막 들고 그래요 요즘에는. 나의 쪼, 저는 제 쪼는 약간 이런 쪼가 있어요.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는 거 맞죠? 옷장에서 제일 아끼는 옷은? 저는 바이레도의 오픈스카이. 아무것도 안 입어요. Just like Marilyn Monroe. 와, 완벽했다. 저 비비의 신곡 파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쯤 나와 있겠죠? 나왔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설레임인데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마구마구 두드려 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썸남이 있으면, 썸녀가 있으면 뭔가 썸이 있을 때 트는 거죠. 그 다음 뭔지 알죠? 그런 노래입니다. GQ도 좋고 화보도 좋지만 저 비비를 제일 사랑해주세요. 안녕.